AR은 뭐고, SCARE는 뭡니까? 얘는 상처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라고. 얘는 겁주다지. 그치? 얘는 SCARRE이고, 얘는 SCARE입니다. 그래서, B, 이렇게 쓰면, 하나 쓸까? 얘하고 비교해야 돼. R이 두 개 있는 거 하고, 하나 있는 거 하고. 얘는 뭐야, 그러면? 상처 있다죠? 그치? 얘는 잔흔, 흔적, 이런 뜻이잖아, 상처. 얘는 겁먹다죠? 겁먹다. 이거 왜 하고 있었는데? 상처 입었어?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그 결과, 그래서 오늘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소댓 구문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표 부정어 나와 있죠? 체인 시그널 나와 있고, 그 질병을 가지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어요. 체인 시그널 있습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의 반대말,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입은, 이렇게 해야겠지. 점증법이죠. 점증된 말이 와야 돼. 예보다도 좀 더 센 말이 와야죠. 심지어 100 이하도 가능하다. 대기하다 뭐야? 격리와 백신이 블랭크할 것도 심지어 가능합니다. 그러면 블랭크는 병에 안 걸린다인데 입은 점증법이 있으니까 병에 안 걸린다보다 더 좋은 말이 와야 돼. 그치? 그러면 더 좋은 게 뭐야? 아예 그 병이 없는 거죠. 답은 10원이죠. 그치? 25. 왜 틀렸어? 너 몇 번 했어? 어? B. 스몰팍스를 보존한다? 왜 뭐 사라진 거는 아쉬워? 어디서 닫아놓고. 이런 걸 틀리는 애가 아닌데. 20번. 자, 이 작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작곡가들이나, 그치,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얘들 시 써본 적 있니? 그치. 그냥 막 쓰지 않죠. 자기 삶을 기반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치, 작가들이. 그래서 글을 쓴 걸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작가는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영감의 원천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음악과 그의 나머지 생활은 세퍼레이트 됐어요. 됐지? 세퍼레이트. 분리. 아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의 삶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그의 블랭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과 삶이 따로따로니까 삶을 연구해봐야 음악을 알 수 없다는 얘기지. 세퍼레이트, 결합, 분리, 대체, 교환 사이는 아이신데 여기 또 낫이 있네. 또 낫이 있지. 그럼 뭐야? C2네. C2는 피를 유발하겠죠? 피를 유발하다 보니까
그의 삶의 나머지, 그의 삶에 대한 연구, 피적. 그치? 그, 뭐라고? 음악이라면서, 음악. 피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한나 실현문제 B적 그래서 패턴은 C2가 되는 거죠. 그래 복습은 다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방학 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유리만? 응. 방학 때 복습? 아, 복습 언제 할까? 시간 계획 세우느라, 그치, 정신이 없지. 자, 21번, 별표. 아, 별표하고, 별표 한번 좀 가보자. 4번. 답은? 델타. 예를 들면, 델타. Take the lead 하면은 뭡니까? 주도권을 잡다죠. 그치? 어, 얘가 주도권을 잡다야. 테이크 더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죠. 반대말이 뭡니까? 팔로우를 쓰죠. 주도권을 잡다라 답이. 자, 보자. 일단 벗이 있네. 위시겠죠. 제일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야, 반대말 들어가면 되네. 이는 아니네요. 그지? 아, D. 어, D. 어. D는 뭐니? 그래프 하면은 타학, 이해니까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치? 그래프 이해잖아. 요거 치워줘봐. 그래프 이해, 파악인데 이해나 파악을 넘어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이죠. 이해할 수 없는 D는 됐죠? 그러니까 뭔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자. 이성적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우리 환경을 통제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 사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힘에 블랭크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로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일할 수 있다. 자, 다시 봐봐.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즉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지? 우리의 이성적 존재로서 우리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사회도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힘에 블랭크 되어질 수 있다. 그럼 블랭크는 그 반대니까 사회적, 경제적 힘에 지배받는 거예요. 통제받는 겁니다. 그치? 통제받는 거지. 답은? 무엇 무엇에 지배를 받는, 어디 어디에 좌지우지되는, 즉 통제받다죠.
기버는 비 에터 코스트는 뭔가를 희생시켜 무엇을 비용으로 왜 A인지 알겠지? 어? 왜 별표하라고 했는지 알겠죠? 별표하면 일단 딱 틀려줘. 그치? 수업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밤인데 인 밤이 몸을 인이 뭡니까? 원래는 이엔이고 동사와 접두어져 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홀령이나 이미지나 원래 몸이 없던 것에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 이런 거야 하고 앞에 딱 내보여주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라고. 그걸 뭐라 그래? 구현시키다죠. 그래서 실현시키다. 구현, 실현시키답니다. 어떤 실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바디가. 그래서 우리가 화신이라, 질투의 화신, 질투라는 추상명사가 사람의 몸을 입은 거야. 그게 화신이죠. 그치? 그럼 예림이는 무엇의 화신이야? 미의 화신. 어? 미라는 추상명사에 몸을 입혀준 거란 얘기야. 그치? 악마의 화신. 뭔지 알겠지? 그게 인바디먼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딱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엔터테이너, 연예인 그 이상이었던 알았어 빨리 아니 그 이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문제 풀고 끝내자 이거지. 자, 23번. 다 했나? 네. 23번.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인데, 이 멋지는 왜 썼을까? 그냥 강조입니다. 이 10년이 꽤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일본은 세계에서 최대 블랭크한 경제였습니다. 됐지? 근데 그 경제는, 콤마치고 히치니까, 근데 그 경제는 소댓 구문을 쓰고 있죠. 너무 취약해서, 그래서 일본은행이 감히 그러니까 크게 0 이상으로 이율을 감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취약화되면서 그대로 캐럿브레이징 가면 되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 어떤 나라의 경제가 침체면 은행 이자를 올립니까? 내립니까? 경기 침체야.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 이자 올리고 있어. 은행 이자를 돈 넣었어. 은행 이자를. 그치?